해지에. 해지. 형서가 잘라냈습니다. 열렸어요. 오른발 기회. 열렸어요. 오른발 기회. 그리고 슛! 아나콘다는 이제 또 새로운 주장, 박지혜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발라드림은 경서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SBS 여자 미니축구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제5회 챌린지 리그 자존심이 걸린 방출팀들의 결투 아나콘다 대 발라드림의 경기 시작합니다. 할게요. 자, 공 슛! 오! 자, 공 슛! 오! 잡았어요! 잡았대! 준비합니다. 그렇지! 자, 인터셉트 좋아요. 예, 서기 빼주고, 민서, 여기서 전방으로 가느냐? 자, 이 볼이 이제 발라드림답게 살아나야 경기가 되거든요. 고고고고고고고! 자, 경서 따라갑니다. 윤태진! 잘 빠졌어요! 자, 슛! 자, 슛! 턱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지만 옆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완전 보고 때렸어, 완전. 너무 여유가 있었어, 너무. 자, 이런 완벽한 기회를 딱 왔을 때 이것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선수들을 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완전히 열린 기회였는데요. 잘했어. 태진! 발만 가지고 안 돼. 아나콘다의 볼입니다. 헤이! 박지혜. 돌려 그대로 돌려. 반대. 네, 해지. 경서가 잘라냈습니다. 열렸어요. 오른발 기회. 그리고 슛! 자, 결국에는 이 앞쪽에서 상대가 돌려내는 볼을 커팅을 한 이후에 자,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이 경서 선수의 솔로 플레이로 첫 골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미안해. 아나콘다 킥인. 태진. 아니, 태진. 어?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경서가 벌칙골을 기록합니다. 지금 얘가 좀 불안불안하죠? 가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여기 줄 때 출발하고. 네. 그래서 빠스코. 지금도 뒤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인터셉트한 이후에 득점을 시도했는데 예. 첫 번째 골도 그렇고 이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이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실수가 약간은 섞인 그런 지금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발라드림의 킥인 석이야. 저희야 여기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골. 자 배수고 경서 그리고 돌려줍니다. 거드레는 박지혜 그리고 배지 오겸해요. 슛! 코앞에서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걷어내야 연속으로 지금 한 방씩 얻어 맞았지만 버텨내야 됩니다.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경석이 콤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석이 조그만 게 축구도 잘하고 귀엽고 예쁘고 혼자 다 해먹네. 와, 좋았다, 맞다. 자, 이것은 약간 치명적인 골인데요. 예. 자, 이 2대 0의 상황에서 어떤 팀이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발라드림 대량 득점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진아 윤재 윤재 태 이사 올렸습니다. 자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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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어요. 석이 골! 아 석이까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석이 콤비 최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렇지. 라이브 패스. 야 미친 거 아니야? 잘한다. 아무도 안 따라온 거야? 자, 이 지금도 물론 이제 석이 선수가 뒤쪽으로 바운드 되는 것을 잘 계산해서 기가 막힌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수비 조직의 실수가 이제 반복되면서 예. 상대에게 좋은 찬스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라드림의 골킥입니다. 저기들 같이 유지와 뒤에서 자, 아나콘다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태진 가자! 자, 윤태진이 준비하고 있는 아나콘다의 킥인입니다. 잘 잡아. 자, 박지혜. 고고고, 경석! 경석, 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나타납니다. 박지혜가 막아내고 전진 패스, 대지. 자, 반대쪽에 노윤주가 있는데요. 윤태진. 자, 풀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자. 서기가 공을 긁어냅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는 석이 올라가는 민서에게 민서 슈팅 기회 아 벗어납니다. 나이스 민서. 와 무섭다 무섭다. 민서의 머리가 와 이거 어떻게 자 석이 선수가 뒤쪽에서 세 명의 선수 사이에서 볼을 지켜내면서 오버래핑을 올라가는 민서에게 패스. 민서가 마무리. 예 자, 상당히 이상적인 공격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무서웠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멘탈도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자 오정현 골키퍼 골킥입니다. 대진이 고! 헤이! 지혜야 나가지 마. 언니 더! 자
자, 선을 딱 잘라내고. 저기 경서 쪽으로. 경서 조규해. 경서! 아! 크래쉬! 헤트트릭입니다. 경서의 헤트트릭. 달라드린 최초의 헤트트릭 득점자가 나옵니다. 골대녀 사상 14번째 헤트트릭의 주인공 경서 선수가 됐고요. 서기의 기가 막힌 패스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나콘다가 5골을 지금 실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또 실점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자, 서기 민서 헤더. 내비다 내비다. 자, 신유미 몸싸움해 줍니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다시 패스를 해, 패스를 해. 패스를 해, 패스를 해. 태진이 줘, 태진이 줘. 언니, 언니. 지혜 줘, 지혜 줘, 지혜 줘, 지혜 줘. 태진이 줘. 박지혜. 태진이 줘, 태진이 줘, 잘 잡고. 에이, 태진 언니 봐! 빨리, 빨리. 뛰어. 유미, 유미. 어? 아, 그만 벗어납니다. 지혜, 헤이. 지혜. 경기 끝났습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짜릿했어요. 정말로 올스타전 때도 이 관객분들의 열기를 느껴봤지만 이번에 완전히 발라드린 팬으로서 계셔주시니까 등지에서 이제 막 아군을 달고 뛰는 느낌이고 엄청 힘났어요, 진짜. 노래할 때랑 또 다른 그런 환호의 느낌이더라고요. 감독님하고 첫 경기 한 건데 이겨서 너무 좋고 감독님 지금 입꼬리 망가지셨습니다, 진짜.